마음이 없다면 지금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정부가 지난 13년 동안에 269조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퍼부어서 세종시를 옮기고 또 혁신도시를 곳곳에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해서 제도도 많이 건졌습니다. 즉 균형 발전위원회도 하고 총리님 그러시죠? 그게 뭐 직계한 통계가 269조가 들었대요. 근데 어떻습니까? 인구는 역주행을 했습니다. 국토 면적의 7%에 50%가 넘는 사람이 모였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지금 30년 안에 89개의 시군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지사님, 지금 한 다행입니다. 경북도 30년 안에는 23개 중에 16개 시군이 없어진대요. 지사 하시고 싶겠어요? 지금 이게 현실 시점입니다. 또 그뿐입니까? 작년도 우리나라 인구가 역사상 처음으로 2,858명이 줄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입니다. 금년은 얼마인지 압니까? 12월 말에 19만 200이 줄었습니다. 19만 200. 10배 가까운 인원이 죽었단 말입니다. 줄었단 말입니다. 나라가 없어질 판이에요. 그러고도 뭔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때까지 그런 일을 한 건 누가 했느냐? 관이 주도를 했잖아요. 국회가 하고 정부가 있어서. 야, 이거 우리가 직접 몸소 담고 있는 우리가 한번 하자 해서 3년 전에 전국 도민회를 구성해, 전국에 8도에 7개 시, 7개 도, 4개 시 도민회를 구성해서, 야, 우리가 한번 하자. 우리 뜻은 이겁니다. 가고 싶어야 가고, 가고 가는 거 얼마나 가겠느냐. 있고 싶어야 있고, 살고 싶어야 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연구 용역을 두 번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한 100여 번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법을 정말 지난 3년도 우리끼리 최선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국회 지금 발의를 해왔어요. 여기 서영규 의원과 계시죠? 네. 서영규 의원이 대표 발의해 주시고 또 야당의 초경구 의원은 안 보십니다만 오셨어요. 네. 두 분이 이렇게 총대를 메고 대표 발의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100% 그대로 통과된다고 해서 내일 물 밀듯이 지방으로 사람이 내려오냐? 아니에요. 그러나 그 법을 그래도 근거를 그려주면은 우리가 열심히 캠페인을 하고 노력하면은 그래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염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은 국회가 얼마나 통과될까 걱정입니다. 그것마저도 각 부서마다 붙들고 이해관계로 상자분, 상자분 뭐 이럴 때는 관계되는 부서는 부서대로 붙들고 늘어질 거 아닙니까? 그게 걱정입니다. 정말 여기 계시는 우리 전부 다 대한민국 우리 세 주님 좀 국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통과시키더라고요. 100% 통과돼도 어렵습니다. 그 우리 도민회가 노력할게요. 그러면은 그래도 지금 많이 갈아꼽아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뭐 혁신도시를 김천 얼마나 왔습니까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가고 싶어야 가고 살고 싶어야 살고 있고 싶어야 있는다는 겁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정말 제가 진짜 그동안 코로나 19 때문에 제대로 만나뵙지 못했던 대우경구 선배 후배님을 이렇게 뵈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새 백건 부모님은 이 자리에서 처음 뵙습니다만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대권을 향해서 이런 분들이 다같이 지금 2030에게 목을 메고 있는 걸 보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30이 이번 선거 결과도 좌우하겠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의 구분도 앞으로 좌우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계열사 중에 대성창포라는 회사를 하나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2030 세대들하고 접촉을 많이 합니다.
대강 젊은 사람들이 한 두세 사람이 뜻을 맞춰가지고 한 2, 3년 열심히 일하면 이 3천억짜리 기업 가치를 가진 회사를 만들어내립니다. 이게 완전히 자립하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취업보다 창업을 선호하는 것도 아마 그런 열매 덕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만, 다행히 저희들이 저기 좋은 기업에 투자해서 그걸 회수하면 그걸 가지고 투자한 분들에게 나눠주고 또 그걸 투자하는 데 중심이 된 그 심사기라 해서 그걸 관리했던 분들에게 성과 보수를 주는데, 저희 회사에 팔도 살아야 될 다음 모임이 있는데 마침 작년에 대구 출신의 심사위 성과 없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뭐 개인 프라이빗에 대해서 말은 못하겠지만 삼성전자 사장 연봉을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분보다 우리 젊은 심사위 성과 없을 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희망이 있는 게 아닌가. 젊은 사람들이 요새 참 애들 많이 쓰고 있는데 조금만 좀 관심을 가지고 자본도 없고 경험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규제 장벽에 부닥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조금만 좀 밀어주면 좋은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정말 한국도 실리콘밸리 같은 아시아의 그런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지 않겠나. 반갑습니다. 올해 신년은 정말로 뜻깊고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세 분 대통령 후보님께서 또 참석하시고 이 기회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말 외신문 이상택 사장 신문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재갱 대구 경북의 시도민 지도자 여러분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어서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DGB 금융그룹도 이 재갱 대구 경북 시도민의 예정과 관심으로 달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작년에는 창사일에 67년 창사일으로 최대 실적을 거두고 그리고 지방지주 중에서는 최고의 주가입니다. 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예정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근 2년간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참 경제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도 큰 인내를 하면서 잘 극복해 왔습니다. 정말 올해는 정말로 그 기다림이 기쁨이 되는 새해가 되기를 진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시도민 지도자 여러분, 정말 올 한 해 좋은 일 많으시길 바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하루 시간 넘게 비서실장이 글을 써준다고 한 번 쓰지만 내가 가서 내가 하고 싶은데 실수하다가 달랐다. 저는 전라남도 고흥이 제 고향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안동으로 어렸을 때 종치례를 가지고 산소로 가시고 갔다 오시면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망국이 지역감정이다. 어떻게든지 지역감정이 없어야 된다. 아버님이 가시면 그렇게 따뜻하게 받아주시고 다 그러시는데 고향에 오면은 경상도로 갔다 오면 죽여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돈을 벌면은 어떻게든지 그런 회사라. 그래서 저는 제가 돈을 벌 때마다 대구, 경북, 또 부산, 호남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구, 경북에 있는 기업체, 그것도 파산하고, 부도나고, 법정관리 들어가는 회사를 모았습니다. 저희 90% 대구, 경북, 부산에 가 있습니다. 기업체. 올해는 사상 최대로 2조 가까이 영업흑자를 냈습니다. 예, 오늘 처음 왔습니다, 저희가. 정말로 대통령 나오신 훌륭한 세 분,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큰 뜻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부로서 역할을 해주셨으면, 저희가 집종님도 자주 뵀습니다만은, 저희가 돈을 그렇게 회사가 벌어서 무슨 특혜를 받고 더 벌어서 못 얻겠습니까? 사회에다 좋은데 환원할 것으로 저희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나 종합병원이나 저희 그룹에 있는 것을 제한 나머지는 대구, 경북, 부산에 가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올해 더 나가서 우리 제가 속을 그렇습니다. 해운을 살린다고 지금 우리 정부에서 그랬습니다만 5개년 동안에
정말 이 기회를 놓치면 행운도 죽습니다. 지금 HMM이라고 현대상선이 낸 오늘 1년에 14조를 번다고 나왔습니다. 그 많은 돈을 벌 때 세계적인 기업으로서 같이 나갈 수 있게끔 좀 회원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순환 인사 선후배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신년 인사를 할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자리입니다. 저는 경북 의성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를 대구에서 조금 다니고 중학교 1학년 때 부산에 가서 경제기반을 가지고 서울에 와서 학교를 좀 다니고 지금은 서울에 와 있습니다만 제가 대구 경북 인이라는 것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대구 경북인들이 가지고 있는 DNA인가? 정말 투쟁적으로 끈질기고 집념이 강한 게 대구 경북의 정신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대구 경북인으로서 제 자신의 가치관을 거기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세 분의 대통령 후보자니까 또 우리 김부경 총리님, 권영진 시장님, 이철호 지사님, 우리 대구 경북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지만 정신이 있는 모자입니다. 정말 때에 따라서 너무 고집이 세서 다니지만 굳건한 그 정신은 우리나라 국민 중 어느 곳보다도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 경북에 대한 많은 애착과 사랑을 늘 가지고 살아봅니다. 여러분, 임해는 새해년에 우리 대구 경북의 그 정신을 우리 다시 한 곳에 모아서 우리나라의 국군도 발전시키고 대구 경북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한 해가 되었습니다. 저까지 나와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뺏겨서 죄송합니다. 코로나로 다 건강이나 풀 수 있는데 경북 출항인들은 전부 다 건강한 모습으로 아주 건강하게 또 이렇게 바쁘신데도 많이 나오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부겸 총리님, 또 이재명 후보님, 또 윤석열 후보님, 또 안철수 후보님. 특히 우리 이재명 후보님과 윤석열 후보님께서는 지난 연말에 국가조찬기도회에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셔서 같이 해 주셔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안철수 후보님도 반갑습니다. 모든 분들 오늘 모처럼 이렇게 만났으니까 마지막 좋은 득담 나누시고 좋은 기회 가지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